이거는 아기 병에 어울리겠다. 네. 그런 일만 없었으면 지금쯤 아기 방도 꾸미고 침대도 사고 그랬을 텐데. 그 일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던 건 알지? 네. 본인 때문에 첫 손주를 잃으셨다고. 죄책감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. 죄송합니다. 우리 동빈이 사랑하니? 네. 나도 평범한 시어머니여서 그런지 너보다 우리 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끔 속상해. 그렇지 않아요. 전에 네 친구 남편 상당했다고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나갔을 때 혹시 둘이 싸우고 집 나간 건 아닌가 걱정했었어. 동빈이가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돌아오는 게 이상했거든. 모른 척하긴 했지만 네가 동빈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 많이 서운했다. 죄송합니다. 인형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? 결혼 앞두고 궁금한 게 많네. 딸을 데려오려면 장모님을 보라는 말도 있잖아.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잘 아셨어? 네. 내가 괜히 아픈 얘기를 꺼냈나 보다. 미안하다. 아니에요.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. 그만 회사로 들어가 봐. 네.